생기는 경우도 있고요. 어떻게 시술하시겠어요? 네, 할게요. 전 감당할 수 있어요. 당신도 할 거지? 어? 되셨고요. 일주일 후에 주민센터에서 혼인관계 성립 확인 가능하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이제 저희 대한민국 인정하는 진짜 부부인 거죠? 네. 대한민국의 마음을 기운다 알겠다. 고마 씨. 아이고 내 남편. 가요. 잠깐만. 오현정, 여기 앉아봐. 나 정말 네가 너무 원하는 거 들어주고 싶었어. 너 그동안 나한테 말하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파. 그런데? 그런데 이건 널 위한 게 아닌 것 같아. 시험관 시술한 사람들 보니까 몸도 몸이지만 그거 실패하면 정말 힘들어하고 마음고생도 심하다던데 나 당신 몸도 마음도 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. 동찬 씨. 현정아. 난 너만 있으면 돼. 그래 알아. 내가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 건지. 그래. 항암 치료 받으면서 내 소원은 제발 살아있기만 해주세요. 였는데 같은 병실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둘 죽어나가는 거 보면서 나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. 밤마다 숨죽게 울면서 제발 살려만 달라고, 죽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빌었거든. 살게만 해주면 다른 건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. 살기만 해준다면 결혼 임신 같은 건 못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. 아니, 솔직히 나 꿈도 못 꿨어. 근데 당신 만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더라. 이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면. 현정아. 근데 당신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또 욕심이 생기더라.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엄마 소리 평생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내가 임신할 수 있다는 거야. 나도 엄마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거야. 당신하고 지지고 볶고 살면서도 늘 한편엔 내 병이 재발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. 그래서 늘 당신한테 미안했었고 우리 애기한테 내 병이 옮겨질까봐 엄마가 된다는 거 나 감히 엄두도 못 냈었어. 그래, 나 욕심인 거 알아. 근데 나 단 1%의 가능성만이라도 있다면 남들처럼 그냥 보통 여자들처럼 임신해서 배불러보고 싶어. 입덧으로 고생도 해보고 싶고 당신한테 먹을 거 사다 달라고 심부름도 시키고 싶고. 그래, 나 욕심인 거 아는데 나 정말 나 그래보고 싶어. 어? 밥을 근데 뭐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. 그래, 하면 되잖아. 그래, 해보자. 어? 누가? 민수가요? 우리 반 민재의 형 민수 말씀하시는 건가요? 네.